난 다시 갑시다.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쇼. 내가 부킹 100%야. 내가 무조건 소개다 해줄라니까. 예,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 그리고 웬만하면은 신랑하고 가정을 술 먹는 방법을 딱 보면 알아. 예, 저 여기 가서 술 먹는면 뭐라 그래? 아, 짜증나. 예, 그거 오뎅 국물에다가 대충 소주 묻다고. 애인하고 가정이는 아니, 아는 건 맛있는 거 저기 거래고기부터 맛있는 거 많이 시켜 그런다고.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여. 자, 테레비에서 봤던 사람, 세상 이런 일이 났던 사람, 이런 사람도 나와 있고요. 지금부터는 추억의 동동구름부터 자 몇 개 하나 불러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쪽 안에 그 아니 거기 있죠 그 노래 된 거 있지? 그 1절은 그 딱 남자 키로 가고 2절은 시로 해라. 하모니카 연주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추억의 동동구름으로 바로 가자. 준비됐냐? 준비됐으면 출발 한번 해보자. 거기 내가 해놓고 있어. 가자! 출발합니다. 오로라 열풍아 박수! 아프지 마시고 자손 대대로 잘 되시고 자 차려 경례 박수 친 사람만 그러고 안 친 사람만 내줘도 그렇게 팔든가 말든가 사람이 오는 적 있으면 가는 적 있고 이런 구경 하려면은 와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겠지 좀 배워라 좀 배워 예, 배워서 남주는 것은 아닌데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동동구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구름 동동구름은 누가 이렇게 전국에서 나를 부르려면은 100만원 줘야 내가 무대에 올라가요. 돈이 없는 군에서 시에서는 못 불러.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부르면은 내가 이거 하는데
오늘 여기는 우리 심리포 해수욕장은 세계적인 심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멋진 공연도 해 올려드리는데 저녁에 주무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와서 공연하는 거 구경도 하는 거 돈 주란 소리 안 해. 앉으셔서 구경하시오. 네, 의자는 절대 못 갖고 가. 내가 딱 묶어놨어. 왜냐면 의자 갖고 한번 저리 뒤로 갔다가 그 다음날 전날에 또 갔다가 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목 확실하게 딱 묶어놨어. 이제 앉으시오. 서 있지 말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리고 약주 하신 분들은 이거 탁탁탁 뒤에 많이 있으니까 앉으셔갖고 편안하니 소주 한잔 시켜놓고 야 각선이 이리 와라 한잔하게 예 가서 한잔 묶었습니다. 예 얼마나 좋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그래서 추억의 동동구름. 자 지금까지는 맛배기고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게 진짜 배기요. 그래서 안에 계시지만 나오셔가지고 한 잔씩 하시면서 이런 구경도 한번 봐야 되겠다. 맞아 안 맞아?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각설이가 없으면 절대 거기는 가지 마시오. 예, 거기는 망하는데요. 왜냐? 볼 곳이 없어. 재미없다. 예, 현철 태지나 배우 소름도 이 새끼들 테레비 들으면 나와. 요새는 대통령도 테레비 들으면 다 나오니까 볼 사람들은 다 봐. 근데 각설이는 테레비 들으면 절대 안 나와요. 맞아 안 맞아? 테레비 틀어도 절대 안 나와 각설이는. 그러니까 여기 심리포 와야만이 볼 수가 있어. 약 두 달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 멋진 공연 계속해서 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가자 출발합니다. 예사 박수. 고 동기풀